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까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모라입니다. 오늘 두 캄보디아 여성분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이야기합시다. 네. 첫 번째 질문은 한국어를 전공했잖아요. 네. 어떠한 계기로 하게 됐는지? 저는 그때는 장학금을 받아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류에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는. 네, 저도요. 저는 한국에 관심이 많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두 분의 상황은 그렇지만 대부분 캄보디아인들은요, 여기 근로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한다. 한 90% 이상이 그렇죠. 네, 네. 한국에 지금 가 있는 캄보디아인들도 약 5만 명이 된다고 들었어요.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웠던 점은? 저는 한국어 문법이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조사와 동사 변화요. 캄보디아어는 단어 만나요 하면 되는데 한국어는 저는 학교에 가요, 갑니다, 갈게요, 간다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캄보디아어랑 한국어가 어순이 너무 달라서 캄보디아어는 영어에 가까운 어순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보라 씨는 한국어 배울 때 어려웠던 점? 저는 발음과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발음 좋지 않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는 못했는데 한국에 가서 듣고 따라하면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말하기가 여전히 어렵네요. 근데 보라 씨는 진짜 책 읽는 것처럼 천천히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더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습관이 되고. 네. 한국어를 직접 사용할 때 쉬운 점, 어려운 점. 하니까 저는 한국어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 친구들하고 수업을 들어서 한국어를 거의 안 썼어요. 한국어 쓰는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아니 뭐 시장에 가거나 밖에 나가면은 한국어 쓰지 않아요? 네, 그때는 그 간단한 한국어를 사용하죠. 어떤 거? 이모 해장국 하나 주세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런 거.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되면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데 대부분 외국인들끼리는 영어를 많이 해요. 한국 남자친구를 사귀면 되겠구나. 한국 남자친구 있었어요?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저는요, 한국어 존댓말하고 반말이 좀 어려워요. 특히 제가 친구 같이 함께 있을 때는 반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아, 반말? 네, 반말. 아, 캄보디아 친구들하고요? 네네네. 한번 말해주세요. 옆에 우리 그 학과에서 친구들끼리 어떻게 반말하는데요? 아, 보라야, 안녕? 안녕. 지금 뭐 해? 밥 먹었어? 네, 먹었어. 아니, 그러면은 그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평소에 한국말로 얘기해요? 가끔 한마디 한마디 사용해요. 먹을래? 같이 먹을래? 갈래? 뭐 해? 근데 존댓말 죽을래? 죽을래? 아니 근데 그래서 존댓말을 사용하려면 마문이 막혔어요.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시제에 대해서 말하려면 많이 생각해요. 한국어는 가요, 갔어요, 갈 거예요, 갈게요, 갈래요, 가겠습니다. 와, 너무 많아요. 그게 쓰기도 어렵고 가르칠 때도 힘들겠네요. 꼭 상황에 맞게 잘 지켜서 써야 합니다. 그렇게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한국어 시제가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생각
하면서 말하느라 좀 천천히 나와요. 영어보다는 쉬운 것 같은데 시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쉬운 점도 있어요. 네네, 쉬운 점도 있어요. 한글을 공부하는 것이 정말 쉽습니다. 저한테는 2주만 공부하면 잘 익힐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은 2주일 정도 배우면 쉬운 단어나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죠? 네. 그런데 어렵긴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어요. 한국어는 표현이 재미있고 속담도 재미있어요. 속담도 알아요? 네. 배웠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요? 네네네네. 혹시 잘 아는 속담? 좋아하는 속담 있어요? 남매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림의 떡. 아니 왜 떡 얘기만 해? 먹는 거만 기억해요. 아니 좀 더 생각해봐요. 뭐 있어요? 다른 속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아, 떨어질 때가 있다. 네, 떨어질 때가. 다음은 한국어를 가르쳤을 때 느꼈던 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경험이 있지요? 조금 특별하게 방송에서 얘기할 만한 거 있으면 네. 좀 알려줘봐요. 저는요 아니에요. 캄보디아에서는 한글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자동차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여기 중고 자동차가 많으니까 네. 한글이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한글을 할 줄 알면 밖에 나가서 한국 글자를 봤을 때는 그 글자들을 적어서 저한테 물어봐요. 창고 정리, 태권도, 택배, 원어민 학원 그 단어들이 있어요. 아 여기 승합차가 많으니까 학원 차들이 많이 오거든요. 창고 정리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창고 정리? 클리어 스톱. 링클랜 가면 은 링클랜. 링클랜 맞아요. 네, 링클랜. 스톱 클리어런스. 재고 정리. 아 네. 근데 가끔 제가 모르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지역 이름이 떨었고요. 그런 건 좀 어렵죠. 네. 가르쳐 봤을 때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나요? 어때요? 네, 우리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한국어를 잘 배워서 시험에 붙으면 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정말 그래요. 캄보디아 학생들이 한국어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네, 저희 사촌 오빠도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돈을 보냈고 지금 시골에서 새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집 짓는 거더라고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분들 만나서 비디오로 좀 담고 싶은데 사촌 오빠 찍어도 되나? 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런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처럼 한국어과 졸업생들은 보통 뭐 하나요?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도 많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석사 과정 유학을 해요. 한국 공장에서 동역을 하는 선배들도 있어요. 베트남 얘기를 해보면은 최근에 좀 나쁜 일이 있기 전까지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최고 인기였대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어가 인기 이런 거 좀 어때요? 영어는 첫 번째예요. 그 다음은 중국어. 네. 그 다음 뭐 태국어, 한국어 그런 거. 그래요. 오늘 뭐 가볍지만 다른 곳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우리 한국어과 출신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국과 캄보디아의 사이가 좋아지면은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문화도 잘 아는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좀 더 좋은 기회도 얻고 미래도 밝아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시청 감사합니다. 준비 플레이어.